지진이 강타한 모로코 역시 사망자가 이제 3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종문 기자입니다. 맨손 작업이 대다수였던 구조 현장에 중장비와 수색견이 투입됐습니다. 스페인과 영국 등 해외 구호단도 힘을 보탭니다. 군용 헬기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부상자들을 이송합니다.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지난 2월 12일 만에 발견된 튀르키예 지진 생존자처럼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Sí, por supuesto, nosotros nunca perdemos la esperanza y no tiramos la toalla. Estoy seguro de que en los próximos días se producirán algunos rescates. Pensamos que todavía puede haber personas en las estructuras colapsadas, que se hayan generado huecos de vida. Y como digo, la esperanza nunca la perdemos.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과 달리 진흙 벽돌집은 무너져 내리면서 숨쉴 공간까지 막아버릴 가능성이 커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악조건으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2,900여 명, 부상자는 5,5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매몰돼 숨졌다고 모로코 당국은 밝혔습니다. 늑장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던 국왕 모하메드 6세는 병원을 찾아 시민들을 위로하고 헌혈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Après, on sait pas ce qu'on va faire après. On n'a rien à faire. Parce que notre argent, notre meuble, notre tout était détruit. Jusqu'à maintenant, on n'a rien récupéré. JTBC 정종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